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신부 피부 재생술을 이제 받으시면 피부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자, 결론은 피부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신부 피부 재생술은 피부를 깎아내서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약품을 통해서 아주 깊게 스며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상처를 입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전입니다. 즉, 피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상처를 약품을 통해서 내는 거죠. 약품의 자극으로 피부 조직이 활발하게 다시 재생이 되고 다시 재생되는 조직은 좀 더 젊은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겠습니다. 우리 피부 두께는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의 두께, 길이, 그리고 이러한 섬유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기저물질이라는 그 세포의 물질들이 이제 총합을 이루어서 피부 두께를 형성합니다. 상처를 과도하게 입히지 않는 한은 치료 목적으로 적절하게 상처를 입히면 이러한 조직이 예전 것들, 즉 나쁜 상태의 것은 대치가 되면서 새로 형성되는 조직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굵고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겠습니다. 신부 피부 재생술은 피부를 벗겨내서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본인의 피부 재생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사용되는 약품은 피부의 자극을 위해서 균일하게 깊게 들어가는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최종 효과는 약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피부 재생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신부 피부 재생술을 받는다고 피부가 얇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